오늘 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종목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항공화물 운임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대한항공의 실적 선방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백신 접종이 많아지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대한항공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미국 백신 관광이 본격화되는 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어서 엇갈린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과연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누가 가지고 오신 종목이죠? 아, 예, 팀장님도. 대표님 따라해봤습니다. 공식 이 손들기, 예, 정태영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첫 번째 그 운임 얘기가 나왔듯이 네. 그 화물 운임에 대한 이슈가 이제 해운 쪽에서 항공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임 항공 화물 운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운임 상승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좀 항공 화물에 특화돼 있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화물 운임 같은 경우 2015년 이후에 월간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북미 노선 기준을 봤을 때 킬로당 8.48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계속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그러니까 홍콩 북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해외 장거리 노선에 특화가 돼 있는 항공사는 분명히 수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서학개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서학개미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보잉이라든지 뭐 델타 항공 뭐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가 어쨌든 그 스웨즈 운하 이후에 그 해상 운송 대란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급한 어떤 물류 같은 경우는 항공 쪽으로 많이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찌 보면 해상 운임에서 조금은 항공 운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락 이후에 그 백신 관광 본격화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백신을 무료 접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짜리 단기 노선과 단기 체류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한 달 이상 장기 체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라든지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관광 산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무료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북미 또 장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거리 해외 노선 또 특화된 항공사는 또 대한항공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이슈는 대학 장거리 노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하락 이유도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알아볼까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해외 장거리 노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해외 장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항공사가 조금 수혜를 받게 된다라면은 반대로 해외 단거리 노선, 그러니까 아시안항공이란지 그리고 LCC 같은 경우는 상대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LCC가 없을 때는 해외 단거리 노선은 아시안항공, 그리고 해외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 쪽으로 양분을 하게 되면서 상대 조금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장거리 노선은 이제 대한항공이 계속 특화가 돼 있지만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LCC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필리핀이란지 그리고 뭐 인도 쪽 같은 경우는 좀 단거리 노선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 이슈 같은 경우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그 무료 접종, 백신 접종, 요 부분도 그 미국의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 백신 접종 특전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주민의 반감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관광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국내가 아니라 좀 해외 쪽으로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미국의 백신 관광 본격화 같은 경우도 조금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리고 항공 화물임도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슈지만은 좀 그 수혜가 되는 종목 그리고 반대로 또 소외가 되는 종목 이런 부분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한항공도 이번 주에 뭐 상승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같은 이유가 긍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양날의 칼 같은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인수 대표님도 대한항공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해운주 움직이면서 또 육상 운송, 항공 운송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번 사볼까 싶어서 이거 요모조모 뜯어봤는데 제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실적이 너무 불안정하고요.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을 더 키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불안함의 또 요인이 뭘까라고 봤더니 아무래도 유가 같습니다. 유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 시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도 운임도 좋긴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실적 뚜껑 좀 열어봐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항공사들의 실적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장이 워낙 실적 기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영향이 크니까 항공사들의 뭐 아직은 뭔가 확신할 수 없는 실적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한 줄 평을 정태현 팀장님이 해주실까요? 그래서 실적 그 부분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 대한항공 외에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 대표님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질 수익 기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수혜 기업이요. 실질 수혜 기업. 실질 수혜 기업. 실질은 좀 안 좋은 얘기네요. 그죠? 실질 수혜 기업으로 네.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항공주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오늘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잘 한 판단해 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